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기. 친구는 못했지만 오늘 그래도 정부르님의 곤충 하모니 왔으니까 곤충 하모니도 또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아 여기 곤충 하모니 뭐 따로 할 말이 없잖아. 수식어가 없어. 수식어가 그치? 뭘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파충류자 아니면 우리나라 최고의 파충류자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하여튼 뭐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진짜 정말 대표 파충류샵이잖아요. 정부르님께서는 또 유튜브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왔는데 막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고 막 약간 떨려. 원래 안 떠는 성격인데 진짜 아까 앞구 데리고 막 이렇게 같이 정부르님이랑 얘기하는데 뭔가 그 어린아이가 연예인 만나서 같이 약간 뭐라 그러지? 같이 방송하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도 곤충하모니 왔으니까 곤충하모니 한번 어떻게 돼있고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지금 곤충하모니 입구 모습인데, 와, 여기 표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시 정부르님답게 다 모으신 건가요, 직접? 아,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사서 오고 해가지고 제 직접 하나하나 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여기 앞에 표본들이 많이 있고, 또 이쪽에도 표본들이 쭉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니까 곤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분양하는 곤충들이요. 아, 분양하는 곤충들이요? 예, 이제 애완곤충으로 제일 좋다고 하는 뭐 넓적사슴벌레나 왕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장수풍뎅이 한 네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부르님 영상을 자주 보는데 네. 정부르님 영상에서 보면 그 하우스 같은 데서 직접 아, 네, 지금, 번식을 하시고 지금도 어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옛날만큼은 제가 많이는 못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장수풍뎅이들이나 사슴벌레 우아할 때쯤 네. 그 통해서 PS테이지에서 여는 거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아, 너무 신기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요? 네. 그거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쪽에는 타란툴라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친구들은 성체들은 분양하는 게 아닌데 네. 이제 보시라고 근데 아. 사실 타란툴라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키우는 아이들이고 분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와, 이 친구 저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안녕. 베일드 카멜레온. 네, 베일드 카멜레온 친구. 사실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 아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도 정부르님 네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프라시나 있어요. 아, 프라시나요? 우와. 그래도 핸들링을 안 해가지고 되게 예민해요. 이 친구들도 원래 좀 빠르잖아요, 그쵸? 네, 숨어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진짜 이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카메라 잡히는 색감이 너무 이뻐요. 영롱한 색깔. 네. 분명 아까 인트로 할 때는 좀 아까 안 떨렸거든요. 아, 네. 근데 또 옆에서 또 정부르님이 또 설명해주니까 좀 떨리네요, 지금. 아, 왜 그러세요? 아. 그리고 이쪽에는 맨체스터 시티. 아, 그 혹시 영상에서 나왔던 그 친구인가요? 네네네. 우와, 여기 매장에 있었구나. 얘가 이걸 보면 나와요. 우와. 오. 먹이인 줄 알고 그러는 건가요? 네네네. 아. 얘가 이제 되게 강력한 이제 펀치력을 갖고 있어서 조개 같은 거 깨먹을 때 그냥 한 방에 깨버립니다. 바지락 같은 거는 손쉽게 깨요. 아, 바지락을 저도 그냥 그것도 깨먹나요? 네네네. 전복도 깨먹어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되게 오묘하죠? 네. 악어 안녕. 해체류예요? 아, 네. 이 친구 해체류 암컷. 이제 좀 있으면 2년생이 되긴 한데 내년 이제
한번 짝짓기를 한번 시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게요. 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맞아요. 이 친구는 제로 아닌가요? 맞아요. 하이포 제로. 하이포 제로? 이 친구도 혹시 스컷인가요, 그러면? 얘도 스컷입니다. 오,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셋째로 아이랑 이 친구가 신랑감으로 나중에 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진짜 너무 이뻐요. 이런 제로 아이들이 인기가 워낙에 많잖아요. 하얘가지고. 네 진짜 너무 이뻐요. 그 위에 친구는 또 대조 되게 또 레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예요. 오렌지요? 근데 얘가 다리가 안 좋아요. 아 다리. 진짜? 어 그러네요. 얘도 먹이도 잘 먹고 잘 뭐라 해야 되죠? 잘 살아주려고 노력을 해서 네, 다행인데 잘 먹고 네, 간식도 좋아해요. 그러게요. 여기가 약간 병에 걸려가지고 아 아기 때부터 그런 건가요? 아기 때부터는 아닌데 한 최근 커가면서? 몇 달 전부터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있는 친구는 태구 친구네요? 네, 이 친구는 레드 태구입니다. 우와 배고프지? 배고플 때만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만지는 거 수월합니다. 아 그쵸. 여기 비어디 브레곤 아가들. 우와 아가들, 아가들이 이렇게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배고픈가 봐요. 지금 먹을 때가 됐어요. 어제 점심 그리고 저녁 때 한 번씩 줬고 하루 자고 그 다음에 또 점심에 한 번 줘요. 네 이제 출근 다 하면은 네, 다 줄 겁니다. 우와 이 친구도 완전 진짜 뭐 물감 네. 뿌려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런 고추장인데. 아, 그렇죠. 보통 저는 이제 비어드래곤 이제 브리딩이나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비어드래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가 레드 스컷입니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영상에 나왔던 FC 친구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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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와 안녕. 지금 두 쌍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서열 정리가 되어 있고 얘네들은 이제 서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이제 도마뱀 개 약간 닥슨트처럼 다리가 되게 짜리멍덩해가지고 올라와봐. 그리고 되게 순해요. 근데 요 가시 엄청 가시가 엄청나게 있는데 아프진 않나요? 네, 안 아파요. 고슴도치처럼 막 엄청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있는 게 이제 방어수단이기도 한데 이제 좁은 굴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몸에 이제 공기를 넣어서 부풀어 오르면은 이제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땡기면은 밖에서 건 땡기면은 걸려서 못 나오게끔 아~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서 안반지역 이런 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돌멩이 많은 곳. 아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비바리움을 약간 저렇게 사막형 식으로 이렇게 꾸며주신 거군요. 네 약간 흡수하게 해준 거죠. 아, 지금 이 친구들도 번식을 위해서 아이들 2세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쌍으로 키우시는 거죠 대표님이?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쌍으로 키우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크레스티 개코 친구들 아가들 친구들도 이렇게 이제 다 있어요. 아가 친구들이 이렇게 귀엽게 아크릴 케이지에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도 보면 이렇게 아가 친구들이 이렇게 붙어있죠. 그리고 또 이쪽 밑에는 지금 레드 태구 거의 성체급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우리 태구랑 친구 맺어주고 싶다. 우와 피라냐도 있어? 네. 피라냐 아 여기 있는 친구가 피라냐예요? 네. 피라냐 손 넣어봐. 네, 네 절대 손 넣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 옆을 이렇게 지나오면 우와 방사장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방사장인데 여기 안에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동해르만 친구인 것 같은데 동해르만 친구 완전 다 큰 친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이 친구 체리애들 체리애들 아이들이 이 친구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는 친구가 다 큰 친구 성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체급인 아이들을 육지거북 친구들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방사장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렉사들이 2단으로 쌓여져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이라고 해요 대표님께서. 그래서 여기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이 쭉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또 이제 아가 친구들이 들어가 있나 봐요. 여기 보면 슈퍼탱이라고 적혀 있는데 안녕. 이렇게 아가 친구들 레오파드 개코 아가 친구들이 이렇게 렉사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곤충하면 잘 보셨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샵인 만큼 정부리님이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 오늘 악어 친구랑 악구 친구랑 친구 되기로 한 컨텐츠랑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충류샵 곤충하모니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정부름님이랑 저랑도 친구가 될 수 있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더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지금 이쪽에 보면 정부름 배지 판매라고 해가지고 옷이나 가방에 달면 오늘부터 인싸됨! 저 오늘부터 인싸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인싸템으로 데려가도록 할게요.